네, 반갑습니다. 이 권영찬의 DJ방. 밤 늦은 시간에 DJ방이 아니라. 아이, 참나. 오늘 토요일에서 사실은 엄마가 도윤이를 너무 학원에 많이 보내서 근데 애들은 뛰어놀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학교 앞에 우리 도윤이 다니는 학교는 좋은 게 놀이공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집주에 있는 도윤이 친구들이 다 놀러 와요. 예. 이것도 마침 호프집도 있어서 엄마 아빠들은 여기 앞에서 뭐 생맥주 한잔 드시는 분도 있고 저는 이제 뭐 술을 끊었으니까 예, 도연이 오면 우연히도 오거든요. 9살, 10살 여기 뭐 거의 애들 천국입니다. 예, 그리고 또 뭐 애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안심할 수도 있고 또 여러 엄마들이 다 봐주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차 안에서 물 사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이제 또 우연이가 형아가 괴롭히면 울어서 또 막 콧물 진물 다 오면 또 눈물 닦아주고 한번 안아주고 괜찮아 형이 너 사랑하고 있는데 아빠 좀 이따 형 때려줄게 하면 또 씩 웃으면서 가요. 사실은 이러면서 이제 차 안에서도 뭐 책도 읽는데 오늘은 너무 늦어서 이 늦은 밤에 불 켜놓고 책 읽으면요 청승이고 무슨 미친 짓이고 또 눈도 많이 나빠지고 그래서 이제 라디오 주로 틀어놓고 음악을 합니다. 음악을 듣습니다. 제가 워낙 음악 좋아하는데 예전에는 고등학교 때부터 DJ를 하면서 레코드 판 산 거, 뭐, 알바만 하면은 무조건 판을 샀어요. 그래서 한 판이 3,000장 이상 넘었었죠. 지금 뭐, 시간도 오래됐고, 이사 여기저기 다니면서, 한 판이 한 1,000장 남았나? 그것도 어머님이 겨우겨우 남겨놓은 거더라고요. 나중에 혹시 뭐, 판 원하시는 분 있으면은 뭐,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제가 드릴 수도 있어요. 말만 잘하면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애들이 뛰어놀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학원 많이 다니는 애들 보면은 안타까워요. 우리 도윤이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학원 중간중간에 도윤이가 이렇게 스트레스 풀 수 있게 뭐 게임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금, 토, 일은 무조건 노는 날입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도윤이가 축구 끝나면은 또 좋은 게 우연히도 와서 그래서 어제 또 와이프가 있었어요. 오늘은 비행 갔고 그래서 이 잠원동 도깨비 야시장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장모님이랑 같이 애들이랑 놀다가 목욕은 제가 시키고 그리고 오늘은 여기 지금 10시 47분이니까 여기까지 한 11시 반까지 놀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은 일요일이니까 푹 자고 애들은 뛰어놀아야 돼요. 그래서 공부시키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이 놀이가 사실은 공부보다 더 중요해요. 제가 상담 보니까 놀이가 공부고 공부가 놀이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 도연이 우연이를 위해서 저는 오늘 이곳 차 안에서 음악 들으면서 뭐 책도 읽었다가 머리 긁적이다가 또 불 꺼놓고 잠깐 눈 붙였다가 또 우연이가 물 달라 하면은 또 도윤이 물 달라 하면 주기도 하고 또 도윤이 친구들이 또 와요. 예빈이라고. 그래서 제가 물을 한 4개 사놨어요. 나도 물 하나 먹어야 되고 이게 행복입니다. 뭐 마음 같아서는 애들만 봐줄 사람 있으면은 뭐 술을 먹었죠 옛날에는. 근데 요즘에는 뭐 당 관리하면서 술 잘 안 먹어요. 가끔 집에서 맥주 한 잔, 그리고 뭐 아주 중요한 계약, 홈쇼핑 계약할 때나 광고 계약할 때, 뭐 큰 강연권 있으면은, 뭐 집에서 발렌타인 30년 한 잔씩 먹는다. 요즘에 또 공부라는 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일찍 공부했으면, 근데 놀아봐야죠, 뭐. 방송도 하고, 놀아보고, 클럽도 가고, 세상 거 다 해보니까, 이제야 그래서 이제 제가 기업 가면은 강연 또 청년들 보면 제가 상담 컨설팅도 해주고 좋은 얘기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혹시나 엄마 아빠들 이 방송 보고 계시면요, 어제도 제 후배 하나가 좀 뭔가 상담해서 제가 한 1시간 넘게 상담해줬는데 자꾸 어른들의 눈을 보지 마세요. 오빠 나 걔 이해 안 돼 죽겠어. 지가 중학생인데 뭐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초등학생은 초등학생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요. 중학생은 중학생 나름대로 또 고등학생은 고등학생 나름대로 다 고민이 있습니다. 그거를 어른들의 시각으로 우리 때 자랄 때처럼 야 내 때는 안 그랬어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2019년 9월 말일이에요. 좀 있으면 이제 10월로 넘어가거든요. 우리는 뭐 68년 9년 70년 중반 80년대 그때 교육받았잖아요. 이미 20-30년 전 얘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보면요, 오늘도 공원에 엄마는 쉬고 아빠들이 따라 나온 집도 몇 팀이 있고
나는 이제 여기서 좀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차를 갖고 왔어요. 왜냐면 있을 데가 없으니까 혼자 뻘쭘하게 또 연예인이 뭐 또 저기 뭐 의자 위에서 안 그래도 허리도 아파서 그러니까 뭐 차에서 TV 잤다가 일어났다가 음악 들었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들한테 좀 놀 시간 많이 주세요. 공부만 한다고 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제가 예를 들잖아요. 뭐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 조국 장관 딸이 사실은 저희 큰형도 의대 다녔지만서도 제가 의사들 많이 만나봤는데요. 여섯 번 유급 당할 정도면은 사실은 그게 적성에 잘 안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 친구가 적성에 맞는 일을 했으면 저는 잘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뭐 그것도 뭐 이유가 있겠지만서도 아무튼 간에 본인이 하기 힘드니까 유급을 여섯 번 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뒤늦게 공부를 한다라는 게 다 나이에 맞는 때가 있는데 좀 늦게 공부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것도 40대 중반부터 했으니까 이제 석사 박사 다 땄으니까. 근데 상담 심리학에 있어서는 저를 못 이겨요. 웬만한 교수들도. 왜? 임상실험을 나처럼 많이 한 사람이 없거든요. 왜냐면은 저는 지금 6년째 3대를 살잖아요. 저희 엄마, 나, 도연이 우연이, 또 장인, 장모, 아내, 그리고 도연이 우연이. 이렇게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어렸을 때 환경이 되게 중요하다는 걸 느꼈어요. 뭐 그렇다고 뭐 내 와이프 흉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건 나쁘다 좋다가 아니에요.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아, 와이프 환경이 그러네, 내 환경이 그러네, 아, 나 같은 희생하는 사람이 아내는 애 잘못 보는데 만난 이유가 있어요. 다 이게 다 이유가 있다니까 나중에 그건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늦은 시간에 또 좋잖아요. 아이들이 놀아주니까 이렇게 한 편 올릴 수 있죠. 안 그러면 이렇게 올릴 수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한 하루 되시고 주말 되시고 싱글들은 집에만 있지 말고요. 클럽 가세요. 클럽 가서 여자도 만나고 남자도 만나고 연인들도 만나고. 제가 여기 우리 학교 앞에 보면은 저기로 가면은 바로 한강 잠원 공원에 나와요. 도깨비 야시장. 여기 이 동네 사람 많은 게 아니라 저기 지하철에서 내려서 반포역이나 저 터미널역에서 내려서 쭉 걸어가다 보면요 사람들 보면 재밌어. 네? 각기 다른 얼굴 다 얼굴이 달라. 네. 여자든 남자든 간에 보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이 좋아하는 삶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왕이면 여러분의 자식도 좋아하는 일을 하게 해주는 게 저는 훌륭한 부모라고 생각합니다. 또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성공합니다. 저도 뒤늦게 방송도 좋아해요. 근데 힘든 것도 많았어요. 근데 방송은 좋아하면서 지금도 하면서도 좋아하는 공부하잖아요. 그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 하잖아요. 알아서 하지 말라고 막 책 뺏고 책 찢어도 지가 알아서 결론을 한다. 그거 믿으시고 아무튼 좋은 주말 되시고요. 훌륭한 주말 되시고 우리 우연히 도윤이 온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